보자, 어디 보자. 칠과 단어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궁정, 궁궐, 대궐 또는 법정이란 뜻도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다? 콧. 됐습니까? 그래서 경기장이란 뜻도 있는 거죠. 테니스 코트 할 때도 이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아, 뭔가 판결을 내리는 장소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팰리스 안에 있는 어떤 공간을 코트라고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표지는 cover. 물론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로서의 뜻은 덮다, 감싸다, 숨기다 이런 뜻이겠죠. cover. 헤이, 뭐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하고는 뭐가 비슷한가요? Don't judge a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황제는 Emperor. Emperor. 예, 그 다음에 이건 여성형 명사가 있습니다. 여성형 명사는 Empress. 그러니까 뭐 Emperor 같은 경우에 뭐 King 하고 뭐가 달라요? King보다 조금 더 강한 어떤 국가의 수장을 Emperor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엠퍼러였고 우리는 킹들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힘이 없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험은 exam 뭐 테스트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 examin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단어는 examination이었어. examination이 원래 단어입니다. 이렇게 줄여서 쓰는 단어들이 좀 있죠. 수학 같은 경우엔 math인데 원래는 mathematics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gym이라 하죠. 근데 원래는 gymnasium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examination인데 줄여서 exam, test.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원래 단어입니다. 원래 형태가 examination이었다는 거. 그러면 examine은 무슨 뜻일까요? examine. 시험 치는 사람. examiner. 얘는 시험하다. 또는 검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사형을 지금, 원래 명사형은 examination이고, 동사형은 examine이다. 줄여서 examination은 줄여서 exam이라고도 쓴다. 오케이. 그 다음엔 표현이 보이네요. 명사죠. 표현 expression. 동사형은 express.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탁이라 뜻이죠. 부탁이나 호의를 보고 뭐라 한다? favor가 나오는 거 보니까 can you do me a favor? 뭐 이런 것들. will you do me a favor? 사정 세트겠네.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이런 것도 있겠죠. 오케이, 대화 파트에 뭔가 요청하는 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손자는 grandson, 손녀는 granddaughter. 그 다음에 조부모님은 grandparents 이렇게 하죠. grandfather, grandmother, grandson, grandfather, granddaughter. 오케이, 그 다음에 농담은 joke죠. 뭐, 너 농담하고 있냐? 일단, Are you kidding me?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Are you kidding? 뭐, 이렇게도 하고요. Okay, kid, 농담하다. KID 쓰고요. 뭐, kid가 어린이란 뜻도 있긴 하죠. 명사 joke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정이란 뜻이죠. 여정은 journey. 비슷한 말은 뭐, trip이나, 뭐, travel이나, tour. 이런 것들이 영어 단어에 여행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말로는 그냥 여행인데 영어 표현에 다양하게 있다는 것은 얘들은 여행의 어떤 목적이나 여행의 형태, 여행하는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단어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뭐 journey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긴 느낌이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는 곳이 아니고 정처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느낌입니다. journey. 뭐 trip은 그냥 뭐 간단하게 짧은 느낌이 있고요.
짧게 어딘가를 갔다 오고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이 트립의 느낌이고 뭐 전반적으로 travel, tour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서 look이 아니고 명사로서의 look이 나옵니다. 겉모습은 look이고 외모는 look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외모 또는 겉모습이란 뜻의 A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appearance가 있죠. 외모란 뜻으로 appearance. appearance의 동사형은 잘 알다시피 appear, 나타나다죠. 외모란 뜻으로 appearance, 겉모습, 외모. 선생님, 겉모습하고 외모하고 뭐가 달라요? 같습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look을 쓰기도 하고, looks를 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경기, 시합, 뭐, 타이틀 매치,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승자인지 가리는 어떤, 보통 매치는, 이 격투기 종목에서 시합이나 경기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매치는 좀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경기, 시합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서, 동사로서 어울리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명사로서 성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매치가 문장 속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하나의 뜻으로 적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 추억이라는 뜻의 memory죠. memory. memory의 동사형은 그렇죠. memorize. memorize의 뜻은 기억하다, remember 하고 같은 뜻입니다. memorize. 근데 조금 뭐 느낌의 차이는 있습니다. 뭔가 학습한 내용을 뭐 잊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거 memorize고요. 그다음에 지나간 추억을 잊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거 remember 쓰는 약간의 차이점인데 어쨌든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memorize, remember 같은 단어가 있고 명사형은 memory다. 그 다음에 실수는 mistake죠. 오케이. 그 다음에 수수께끼는 mystery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형이 보이죠? mysterious, dangerous, OUS 이런 거 붙어 있으면 형용사형이 된다는 거 이제 중3쯤이면 대충 감이 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목은 neck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관리는 official.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형용사로서의 뜻은 뭐다? 공식적인 이라 했죠. 뭐 곧 카타르 월드컵 하죠. 그러면 뭐 조금 있다가 오피셜 월드컵 볼, 사커볼, 풋볼, 볼, 풋볼 공개하죠. 뭐 월드컵 공식구, 공식공, 오피셜 관리, 공무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간 과거 past 동사로도 쓰입니다. 지나치다, 지나가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past.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시간 present time 이런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형용사로서는 참석한 이라는 뜻도 있고요. be present at attend 하고 왔었고요. attend는 visit처럼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해야지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뭐 예참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죠? 제시하다, 보여주다. 그래서 이 뜻일 때 명사형이 presentation이고요. 그래서 present 같은 경우에 뭐 문장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뜻으로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호박은 펌킨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처벌은 punishment. 됐습니까? punishment. 동사형은 약간 뻔해 보이지 않나요? 동사형은 punish겠죠. 벌주다 punish. 명사형은 punishment. 그 다음에 벌 주는 사람은 뭘까요? Punisher겠죠, Punisher. 그치? 그쵸? 뭐라고요? 응? 동사는 Punish. 어, Punish이고 또. 그리고. 벌을 주는 사람이 뭐라고요?
퍼니셔라고요. 퍼니셔. SH 뒤에 ER 붙이면 되겠죠. 뭐 마블 뭐 히어로물 중에서 퍼니셔라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성공은 success 명사죠. 동사형 알죠? 동사형은 succeed. 형용사형은 성공적인이란 뜻일 때는 successful이죠. 오케이. 근데 succeed가 성공하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계승하다. 계승하다일 때 형용사형은 successive. creative처럼 됐습니까? 그러면 successor는 뭘까요? suc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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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승자. 됐습니까? successor. 여기에다 or 붙이면 계승자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단 것은 sweet. 뭐 sweet 형용사에다가 형용사에 s를 특이하게 붙였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지혜, 슬기, 현명함, wisdom. 형용사형은 wise. 됐습니까? 위즈덤의 반대말은 뭐 foolishness 이런 게 있겠죠. foolishness 멍청함. foolish any 뭐 foolish 뒤에다가 그다음에 ness를 붙이면 명사가 되겠습니다. ness 붙여서 뭐 명사 되는 녀석들도 좀 있습니다. less 말고요. ness foolishness wisdom. 그다음에 기지 재치는 wit. 우리가 뭐 누군가 보고 아 너 참 위트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치 승민아 어떤 사람한테 위트가 있다고 합니까? 뭐 좀 상황을 이렇게 해갖고 뭐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나는 목이 말라. 아 그러면 목이 물을 마시면 아 그게 위트 있는 거야? 재치 있는 거야. 아 그게 재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재치가 뭔지 모른다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아니면 이제 방금 전에 야 너 졸았지? 이랬을 때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위트 있는 거죠. 아... 형용사형은 뭘 것 같아요? 형용사 위티. 위티. 일어나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모자입니다. 자모자. W를 보고 우 소리 나기 때문에 얘를 모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닙니다. 예. 예, 대치 있는 이겠죠. 그니까. 자모자기 때문에 마지막 T를 한 번 더 쓰고 와, 이를 붙입니다. 웨티. 대치 있는. 그 다음에 벌거지. worm. 됐습니까? 뭐, 발음은 얘하고 똑같습니다. worm. 오케이. 계속해서 형용사, 부사. 오케이. 확실히. certainly. 됐습니까? certainly. 뭐 for sure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형용사형은 certain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 녀석이 분명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이건 서로 같은 뜻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 마크를 해줘야 돼 원래는. 자 요거 이제 요 certain이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다라는 것은 문법에서 좀 다뤄야 될 문제인데요. 자 형용사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아,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방법이 있죠. 형용사 다섯 가지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형용사를 다섯 가지 방법으로 왔으냐, 너는. 어? 자,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죠. happy boy.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고요. the boy is happy 하면 보호의, 형용사 보호 역할 하는 거죠. 물론 뭐 뜻을 조금 바꾸고 싶으면 the boy looks happy나 the boy gets happy, becomes happy, grows happy, turns happy 이런 것도 있고요. 보호를 하거나 또는 명사 수식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근데 certain은 어떤 녀석이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I need a certain kind of medicine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I'm certain 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certain의 뜻이 달라진다. I'm certain은 무슨 뜻이다? 난 확신한다 이 뜻이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다? 1번 뜻으로 쓰였단 말이야. 근데 I need a certain kind of medicine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나는 특정한 종류의 약이 필요합니다. 난 좀 아무 약이나 먹는 게 아니고 뭐 아스피린 못 먹고 아스피린에 대해서 뭔가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해열제로서 아스피린 안 들어가 있는 거 특정한 이란 뜻이다. 여기 어떤 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보다는 특정한. 그래서 문법 제목이 뭐냐? certain은 형용사인데 얘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특정한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가 됐을 때는 확실한, 분명한 이란 뜻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걸 보고는 뭐라고 하냐? 한정적 용법이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어렵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쓰일 때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국어 시간에 서술어 배우지 않았나? 배웠죠? 서술어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 우리말에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서술어라고 얘기하는데 서술적 용법일 때는 확신하는 이란 뜻이고요. 한정적 용법으로서 명사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얘를 꾸며서 얘의 폭을 좁혀주는 걸 보고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특정한 이란 뜻이다. 어쨌든 certainly는 확실히, 분명히 이란 뜻이고 뭐 같은 말은 sure 뭐 가끔씩 surely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그치 정빈아? 어 뭐나 뭐 같은 말은 뭐가 있다? surely 그쵸. 이제 뭐 마지막 시험이니까 뭐 대충 뭐 학교 다 적어졌겠다 대충 치면 되죠 뭐. 아닙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말이 옳다. You are correct. You are right. 있습니까? You are accurate.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right의 반대말이 뭐니까? Wrong. 이니까 그렇다면 correct의 반대말은 뭐가 있다? Incorrect. 부정확한, incorrect, 틀린. 그러면 incorrect하고 wrong은 또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you're wrong, you're incorrect. 됐습니까? You're right, you're correct. 오케이. 그 다음에 제대로,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제대로, 정확하게 라는 뜻으로 correctly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부사라고 얘기했고요. 예, 형용사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정상이 아닌 crazy. crazy는 근데 꼭 뭐 좀 나쁜 뜻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도 쓰여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때 나쁜 뜻으로 쓰일 때 나쁜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 나쁜 뜻으로 쓰일 때 같은 말은 뭐가 있다? insane이나 또는 lunati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미친이라는 뜻입니다. lunatic, insane, crazy, insane, lunatic, crazy. lunatic은 원래는 luna가 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달 같은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주문하는 거 나오나? 대화에서? 그쵸? 대화파트에서 주문할 때 뭐 드시겠어요?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할 준비 됐습니까? 그럼 I'd like to have a hamburger and a coke 이랬어. 그랬더니 점원이 그 밖에 딴 거 필요한 거 없습니까? 라고 뭐라고 물어보죠? 저 다 중2 때 했던 건데 그 기억이 잘 안 나죠? Anything else?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ything else?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이거 뭐 뜻이 이러니까 뭐 other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부사입니다. 뜻을 꼭 형용사처럼 써놨는데 이건 부사예요. 아? 어쨌든 뭐 품사는 부사인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치 형용사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가 보이네요. 정확하게 exactly 됐습니까? 그럼 정확한은 뭐겠다? Exact. 그럼 exact의 같은 말은 뭐겠다?
correct right이죠. 됐습니까? Okay. Correct right. 됐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느낌은 좀 다른데요. 뭐 exactly는 그거 이런 느낌. 아 딱 그거 이런 느낌이고요. 그냥 뭐 wrong, right 이런 거는 뭐 옳고 그렇고 뭐 맞았고 틀렸고 이런 느낌인데 뭐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Your answer is exact.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답이 정확하게 맞다. 딱 맞다. 정확하게 잘 맞췄어. 이런 정도의 느낌. Exactly는 부사겠죠,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에 얘의 뜻은 재미있는이 아닙니다. funny의 뜻은 뭐? 웃긴이죠. 재미있는은 fun이나 interesting이죠. 그러니까 fun 안에 funny가 있는 겁니다. 뭐 fun 안에 funny도 있을 수 있고 뭐 thrilling도 있을 수 있는 거고 exciting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웃긴 거하고 재미있는 건 다르죠. 너무너무 슬퍼서 상대방한테 추천할 수도 있겠죠. 한번 눈물 쏙 빼고 싶을 때 한번 봐. 재밌어. fun이죠, 그것도. 됐습니까? 또는 너무너무 스릴 넘쳐, 스릴링해. 그것도 fun이지, funny는 아니죠. 그러니까 funny 집합에서 넓은 개념이라면 그 안에 funny도 있고, thrilling도 있고, 뭐, sad도 있고, sorrowful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치, 승빈아? 그쵸? 위테이크 한번 넘어가봐. 네. 어, 위테이크 한번 넘어가봐. Not witty 해서 안 되겠습니까? 자, 만나본 적 있네요. 이 친구는. Indeed. Indeed. 정말 확실히. 인데요. 이거 우리 문법 할 때 한번 만나본 적 있는데? 문법 할 때 만나본 적 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리가 없죠, 그쵸? 오케이. 어, 그. 현재. 아니. 자동차? 자동차 있을 때.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디서 배우지? I like it 그랬어. I like chocolate 그랬어. 얘도 초콜릿 좋아하면 뭐라 그러지? I like too. I like it too 말고 누구 얘기하겠냐? 이거 혹시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저 뭐 이거 배울 때 제목이 뭐였더라? 제목이 뭐였더라? 도치. I'm hungry 그랬어. 그러면 여기는 뭐라 그래? 지도 배고프면. So am I 이런다 했죠. 네. 그쵸? 근데 이거 하면서 얘들아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뭔 얘기했냐? 오케이. 누가 선생님한테 You are handsome 이랬어. 그쵸?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나는 뭐라 그러겠다? 이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뭔 뜻이었지? So I am이 뭐로 무슨 뜻이랄까? 이 뜻이랄죠. I'm handsome indeed. 이 뜻이라고 그랬죠. 야, 너 잘생겼네. 내가 좀 그렇지. 내가 진짜 그렇지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이때 indeed 만나본 적이 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좀 더 확실히 네 의견이 정말 맞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을 때 뭐? 그쵸? 응? 자꾸 제 정신이 안 들어오면서 자꾸 가나 봐요. 됐습니까? indeed 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뭐 certainly 하고 같네요. 결국 실컷 얘기하다 보니까 certainly I am 이라고 해도 되겠죠. You're handsome. certainly I am. 뭐 쓰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뭐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certainly 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오케이. 부사구요. 됐습니까? indeedly 이런 거 없습니다. 얘 자체가 부사구요. 그 다음에 폭이 좁은 narrow, 폭이 넓은 wide, 깊이가 깊은
deep 깊이가 얕은 light. shallow 그렇죠 부지런한 diligent 네, 비지도 부지런한 뜻이 있습니다 게으른 lazy 이런 것도 있죠 반대말들도 슬슬 알아두셔야죠 됐습니까? 아 중요한 단어가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귀중한 값비싼 precious 자 precious는 얘 같은 말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precious 같은 말 일단 뭐가 있냐 valuable 있죠 valuabl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priceless가 있죠 priceless P-R-I-C-E-L-E-S-S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invaluable 있죠 invaluable 지금 귀중한 값비싼 이란 말 계속 쓰고 있습니다 precious, valuable, priceless, invaluable 그 다음에 뭐 반대말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반대말 중에서 이건 알아두시라 반대말은 가치가 없는 이라 뜻으로 valueless가 있죠 무가치한 뭐 같은 valueless 같은 말 뭐 useless 이런 게 있겠죠 useless, valueless 자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이 precious의 같은 말과 반대말이 학교 시험 문제에 앞으로 많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써놓고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되는 이유가 납득이 되죠? 그쵸? 그쵸? 특히 뭐? 이런 녀석들 아까 전에 올바른 맞는이 뭐였어? 말고 네. correct였죠. 근데 틀린이 뭐였어? incorrect였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접두어라 한다 했어. 접두어 in이 붙으면 뭐가 돼야 된다? 반대말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valuable하고 invaluable이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쓸모있는은 뭐지? useful이죠. useful. 그쵸? 쓸모없는은? useless죠. 그럼 less가 붙으면 뭔가 부정적이고 반대적인 의미일 것 같은데 priceless의 뜻이 price가 무슨 뜻이야? 가격이죠. 그래서 priceless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precious 이거는 뭐 어떤 영화의 어떤 그 캐릭터가 계속 얘기하죠. my precious 뭐 이러면서 그쵸? 됐습니까? 걔가 누구더라? 그 한참 이제 여러분 옛날 영화라서 모르죠. 골룸이라고 있죠. 됐습니까? 뭐 가지고 맨날 뭐 My Precious 이릅니까? 반지 가지고 어디 갔지? 뺏기면 절대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Precious, Valuable, Priceless, Invaluable 반대말은 Valueless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다음 빈칸에 다음 그 어휘 선택이라는 문제 유형이 있다 했어 이 자리에 valuable이 맞냐 아니면 invaluable이 맞냐 valueless가 맞냐 얼마든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LESS 붙은 거 보이네요 말을 할 수 없는 speechless 됐습니까 자 근데 speechless는 비교 speechless는 이게 결국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speechless는 아니고 speechless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은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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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prised 했을 때 speechless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게 아니고 그 어떤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뭐예요?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dumb is dumb 됐습니까? 이게 말 못하는 이란 뜻이고요 speechless는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서 내가 할 말을 잊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그 speechless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dumb 하면 말을 못하는 이고요. 그럼 귀가 안 들리면 뭐죠? 귀가 안 들리면 deaf죠, deaf. D-E-A-F. 귀가 들리지 않는 deaf. 눈이 안 보이면 그건 잘 알 거고요. 눈이 안 보이면 blind. 아, blind. 그렇습니까? S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응? S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S로 시작하는 거? 글쎄 나는 모르는데. Sightless인가? 오케이. 그래서 speechless는 장애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surprised. 그러니까 speechless 같은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그 감정, 이 사람이 어떤 감정에서 어떤 감정으로 변하는가 이런 시험 문제 나온다 했죠. 근데 speechless가 있으면 이게 이 사람이 놀랐구나. 근데 놀라는 게 좋은 이유로 놀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쁜 이유로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 돼. 이 사람이 왜 스피치리스가 됐는지, 뭔가 갑자기 뭐 친구들이 뭐 자기가 예상치도 못했던 뭐 좋은 뭐 선물을 줬다든지 파티를 열어줘서 스피치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너무가 어이가 없어서 스피치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저 왔다 갔다 탁구 치고 있으니 그렇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갔어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상한 strange, 이상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일단 narrow 형용사고요, precious 형용사고요, speechless 형용사고, strange 형용사고요, 됐습니까? 여기 wise도 형용사죠. 뭐 wise 반대말은 뭐 foolish나 stupid 이런 것들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wise의 명사형이 뭐였더라? wisdom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답하지? 신기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넘어갑니다. 깨다, 부수다, 망가뜨리다. 네. 3단 변신. 네. break, broke, broken. 다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반대말은? 다시 깨다, 수리하다, fix. fix나 repair 같은 게 있겠죠. 됐습니까? fix, repair 또는 mend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잡다, 3단 변신, catch, cut, cut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뭐 catch 같은 경우에 뭐 일상 대화에서 참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고 내 속마음을 들켜버렸네 뭐 이런 거 할 때 you caught me 이릅니다. you caught me 뭐 그걸 해석하면 네가 나를 잡았다 이 뜻인데, 아이고 들켰네 이런 느낌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you caught me 라고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다가 보이네요. 의사소통하다 communicate 됐습니까? 명사형은 communication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뭔가 서로서로 express를 한단 말이죠. 서로서로 express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express해서 왔다 갔다 하는 행위를 보고 communicate라고 한다. 오케이. 비교 자, 이제 곧 만나볼 단어로 commu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mmute. commute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엄마야, 너 저리 가. 얘는 출퇴근하다. 라는 뜻입니다. 가만 보니까 뭐, c-o-m-m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느낌이네요. communicate는 자, 서로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커뮤트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리다라는 그 뜻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리다만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요. 뭐하다, 당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당기다, 끌다. 그래서 draw water 이렇게 얘기하면 물을 그린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으면 다른 곳에서부터 물을 끌고 온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니까 draw를 이제 여러분들 중1,2처럼 그리다라는 뜻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draw의 3단 변신 draw, drew, drawn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날다라는 뜻도 있고 뭐 날리다라는 뜻도 있죠. 3단 변신 fly, flew, flown. 그 다음에 잊어버리다 forget. 반대말은 R로 시작하는
remember, M으로 시작하는 memoriz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rget하고 remember하고 누구랑 같은 상자 안에 있었더라? try하고, 하고 같은 상자에 있었죠. 무슨 문법 설명하는지 알죠? 그래서 forget to do 돼야 안 돼? 돼요. 오케이. 어, 돼야 안 돼? 안 돼요. 되죠. forget doing 돼야 안 돼? 돼요. 그럼 forget to do는 무슨 뜻이더라? 언제 일을 있다? 미래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있는 거고 forget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있다 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오늘 이게 왔더니 비가 온대요. 엄마가 뭐라 그러신다?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우산 챙겨 가는 거 잊지 말아라. 네가 좀 이따 해야 할 일, 미래에 해야 할 일 잊지 말아라. Remember to take an umbrella. 오케이. 그 다음에 이미 만나봤죠? 판단 당하는 것. 됐습니까? Being judged 이러면서 얘기했었죠. 판단하다? Judge. Judge는 근데 동사의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그러니까 명사 뜻도 있다 그랬고요. 명사로서는 뭐라 했어요? 판사라 그랬죠. 됐습니까? 코믹스에 보면 뭐 마블 코믹스인가 DC 코믹스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Judge Dredd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오케이. Judge Dredd는 뭐 한 놈일까요? 이름이 Dredd고요. D-R-E-D고요. Dredd. 응. Dredd. 그것도 걱정 안 해. Judge Dredd. 판사 Dredd겠죠. 미래 세계, 미래에 등장하는 캐릭터고요. 걔는 지가 막 나쁜 놈들을 지가 그냥 즉석에서 젖지 내려버리고 쏴 죽여버립니다. 그런 캐릭터가 있고요. 뭐 90년대 영화로 나온 적도 있고요. 별로 관심 없고요. 됐습니까? 명사형은 뭐다? Judgment. 됐습니까? Judge Judgment. 오케이. M-E-N-T 붙어서 명사되는 애도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다, 패하다, 삼전변신, lose, lost, lost. 분실된 이란 뜻으로 세 번째 녀석을 쓰죠. 오케이. Lost하고 반대말, 아 같은 말 M으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형용사라야 될 텐데? Missing. 자, 그래서 근데 얘는 현재 분사고 얘는 과거 분사라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miss의 뜻이 사라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missing 하면 사라져버린이 되겠죠. 없어져버린, 분실된, 잃어버리는 걸 당해버린이라는 뜻이니까 분실된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mean의 뜻은 이제 뭐뭐를 뜻하다라는 뜻으로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해지고요. 뭐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도 있다. 그치 승빈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승빈이한테 Why are you keep dozing? 이라고 그랬어. Why are you keep dozing? 그랬더니 승빈이가 I didn't mean that 이러겠죠. 그래서 I didn't mean that 이 뭔 소릴까? 제가 그러려고 의도했던 건 아닙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뜻으로 뭐라 그런다? I didn't mean that. 보통 사과할 때 많이 쓰이겠죠.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사과할 때 I'm sorry I didn't mean that 이런 식으로 미안해 나 그러려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상대방 발을 밟았어. Sorry I didn't mean that 이러겠죠. 그럼 그거를 해석한 mean의 뜻이 의미하다 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 애들은 I didn't mean that? 나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고 그래.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밟은 거 아니에요. 이런 뜻으로 mean을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mean의 3단변신? mean meant meant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공하다, 내놓다, offer, A, B. 될까 안 될까? 돼요. 됩니다. 됐습니까? provide A, B. 돼 안 돼? 돼요.
모르겠어요. 안 된다 했죠. 됐습니까? Supply A, B 안 된다 했어. Supply도 채우자 했지. Supply가 채우니까. Supply 제공하다. Supply and demand가 뭘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지문에 많이 만나볼 건데. Supply. 그래. 됐습니까? Demand는 요구겠죠, 요구. 내놔라. 수요. Demand. 주겠다. Supply. 됐습니까? Offer A, B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수요 동사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Give처럼 3형식으로 변환할 때 to를 씁니다. Offer B to A. B를 준다. A에게. 됐습니까? 자, offer는 보통 뭐 도와주겠다, 뭐 도움을 제안, 뭔가 제안한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할 때 일상 대화에서 많이 씁니다. He offered me a good opportunity 이런 식으로. He offered me a good opportunity가 뭔 소리일까요? 그는 나에게 좋은 기회를 제안했다, 됐습니까? Okay, he offered me a good opportunity. Opportunity 같은 말이 뭐였더라? Chance였죠. Chances are that은 뭐였더라? Now that은 뭐였더라? 네? Now that you know가 뭐였더라?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잡아당기다 Pull, 밀다 Push 됐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문에 맨날 써 있어요. 당기시오 옆에 뭐라고 써 있다? 풀이라고 써있겠죠. 아. 당기세요 해놓고 푸시를 써놓으면 되겠냐? 됐습니까? 미세요 해놓고 옆에 푸시라고 써있겠죠. 풀앤 푸시를 잘해야지 연애도 잘하는 거죠. 밀당이요?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네요. 벌주다 punish. 됐습니까? 처벌자 응징자 punisher. 명사형은 뭐였더라? punishment. 자, 그 다음엔 수거입니다. 아이고, 이 친구가 나오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명 좀 할게. 이것도 이미 지나간 문법이죠. 여러분 했어요. Increase 뭐하다? 증가하다. 오케이. Okay, a number of children is are in this town. The number of children is are children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D가 없네? It are increasing in this town. 일단 얘 둘 중에 뭐가 맞고 or가 맞겠죠. 뜻이 거기 써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무슨 뜻이다? 많은 아이들이 이 동네에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a number of는 뭐의 뜻을 담고 있다? Many children, a lot of children, a number of children are in this town 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뭐가 맞겠고 이렇게 비교를 했으니까 is가 맞겠고 The number of children is increasing in this town의 뜻은? 얘는 끊어있기 표시하라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아이들 중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됐습니까? 이 동네에 아이의 숫자가 갑자기 증가 중입니다. 됐습니까? 출산율이 올라갔나봐요. 자, 그래서 얘는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단 문법적으로만 설명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원래 재미없지 뭐 영어는.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하고 a number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해야 된다인데 그 이유가 얘는 many의 뜻이고 얘는 뭐뭐의 숫자 됐습니까? 1, 2, 3, 4, 5, 6는 안만 길어봐도 다 it입니다. 숫자 자체는 to books는 they겠지만 숫자 자체는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10 are not that big number야. 10 is not that big number야. 10 is not that big number. 10은 그렇게까지 큰 숫자가 아니야. 이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방금 뭐 얘기했다? A number of 복수명사와 the number of 복수명사. 일단 뭐 a number of books money에서 a number of books고요. the number of books예요, 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수 표현에서 몇 가지 조금 남은 게 있어. 조금 남은 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수의 표현. 뭐 남은 거 뭐 본 김에 하면 뭐. 'The half of the apples are eaten by my sister.' 이거 뭔 소리 하는 뭔 소리 하는 걸까? 일단 half는 절반이죠. 사과의 절반이 나의 시스터에 의해서 섭취됐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왜 is고 왜 여기는 are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림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 문장 the half of the 애플은 그림 그리면 이렇게 줘. 사과 한 개 있는데 그 절반을 잘라서 시스터가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그 사과 여러 개 중에 있는데 요만큼을 먹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y are eating이 되는 거고 it is eating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외에도 rest도 뭐 rest까지 가면 거의 마무리되는 건데 rest의 뜻을 내가 얼마 전에 쉬다, 휴식 이런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 그랬다. 'Where will you spend the rest of your life?' 뭔 소리? 뭔 소릴까? 네 남은 여생을 어디에서 보내고 싶냐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네 남은 여생 the rest of your life. 됐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사용됩니다. The rest of 단수명사는 단수 취급하고 The rest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수 표현에서 남아있는 문법 중에 하나고 미리 말씀 좀 드렸습니다. A number of, the number of 나온 김에 됐습니까? 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 A number of, the number of A number of는 many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a part of를 안 쓴다는 거 알아주세요. a part of를 쓴다.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그래머 타파에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한 스푼의 설탕이 뭐였더라? a spoonful of sugar였습니다. 됐습니까? 숟가락은 스푼이죠. 근데 한 숟가락의 설탕은 뭐라고요? a spoonful of sugar. 그래서 a pop of 하면 뭐 a pop of hone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한 항아리의 꿀 a pop of honey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뒤에는 항아리 안에 담을 만한 물건은 거의 다 셀 수 없는 명사가 많긴 하죠. a pop of honey, a pop of 그쵸.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어우, 손 끌고 가기 힘들어 죽겠네. 안 가려고 막 버티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습니까? 저희 지금 목말라갖고 죽을 것 같은데, 이 새끼 이거. 저희 가야 물을 먹는데. 안 간답니다. 그럼 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거는 이미, 아, 뭐, 이거 그것을 확인하다 해볼까요? 그것을 확인하다. Check it out. 이어 동사라고 방금 얘기했죠. 됐습니까? 근데 체크아웃의 뜻은 뭐뭐를 확인해보다 라는 뜻도 있고 책을 빌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체크아웃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도서관에서 체크아웃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아이디 카드. 아이디 카드. 주민등록증?
라이브러리 카드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체크아웃.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뭐 그런 뜻도 있네. 그쵸? 호텔에 체크인 했다가 체크아웃 하기도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퇴실하다 라는 뜻도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ome up with 만나본 적 있죠? 됐습니까? 뭐뭇을 처음으로 생각해내다. 보통 만화에서 어떤 식으로 come up with 누군가 어떤 등장인물 캐릭터가 뭔가에 come up with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만화에서 표현합니까? 정구에 불 들어오는 거 come up with. come up with a good idea. come up with a way. 뭐 방법을 생각해낸다. 이런 거겠죠. come up with a solution.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내다. find it out. 하면 되겠죠. find it out. find out은 이제 곧 만날 거니까 같은 말은 뭐가 있다. figure out 있다. find out, figure out. 알아내다. 그리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solve의 의미를 담고 있다. 됐습니까? solve의 의미를 갖고 있다. find out, figure out, figure it out, find it out. can you find it out? 알아낼 수 있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에 집중하다. focus on it. 이어 동사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focus it on이 아니고 focus on it. 얘는 이어 동사 아닙니다. 자, 그리고 focus on은 같은 말이 C로 시작하는 concentrate죠. concentrate. 뭐 concentrate on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concentrate on. focus on. 그 다음에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첫 단어가 P죠. pay. pay attention to focus on, concentrate on, pay attention to 집중하다. 'Can you pay some attention to me? 저한테 잠깐만 좀 제 말 좀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Can you pay some attention to me? Can you focus on me? 오케이. 그 다음에 니 처지에서 in your place. 그러면 in your place일 때 같은 말은 if I were you. 그러니까 in your place,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또는 in your place 대신에 뭘 쓰기도 하냐? in your shoes를 쓰기도 합니다. in your shoes. 너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나오네요. 오케이. 이것도 영화에 참 많이 나와요. 맞습니까? 야야야야, 뭐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어, 납득이 된다, 납득이 돼 라는 표현으로 that makes sense 이겠죠. 납득이 된다? that makes sense. 됐습니까? Okay, that makes sense. 어, 이해가 된다, 납득이 된다. 네가 그렇게 하자는 거 충분히 공감한다. that makes sense. 그러니까 뭐 의미적으로 I agree with you 이 뜻인 거죠. 그럴 때 that makes sense. I agree with you. 나 동의해. 그 참 말이 되네, 납득이 되네. 오케이. 그러면 야 말도 안 돼 할 때는 that doesn't make any sense 이렇게 식으로 쓰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꺼내다 take it out. 됐습니까? take it out. 그것을 꺼내다 take it out. 그것을 집어넣다 put it in. put it in. take it out.
Put it in. Take it out. 옷을 벗는 건 뭐였더라? Take off. Take off. 옷을 입는 건? Put 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덕분에 Thanks to you. 됐습니까? 오케이.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어차피 배운 거니까. 네가 여기에 와준 덕분에 Thanks to you. Thanks to you are coming. 하면서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Thanks to your coming here. 네가 여기 와준 덕분에 일이 쉽게 풀렸어. 그래서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봄 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했었죠. 원칙은 소유격 쓰는 건데 목적격 써도 그치 승빈아? 맞죠? 그쵸? 다 아는 거 설명하니까 졸려 죽겠지 그치? 아 그쵸. 유어가 원칙까지 그랬어. 뭐 그래서 뭐 뭐라 그랬지 얘기 좀 해줘. 다 아는 거니까 그 자꾸 졸리니까 하나도 새롭지도 않고 뭐 선생님 이제 여덟 번째 얘기하니까 아니 그거 이제 너가 그 여기 온 덕분에 그거를 땡스 투 Thanks to your coming.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건 이 to는 절대로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는 거. 전치사지. You're coming here. 안만 길어봤자 it이잖아. 네가 여기 와준 거 다시 말해. 그것 덕분에 thanks to it. Thanks to that. 어,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인 걸 조심해야 되는 문법도 우리가 묶어서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그렇지 않나요? 어? 네. 어, 그 얘기해줘 그러면 이제. 네. 할 때도. 관계사? 어? 관계사? 여기서 관계사가 왜 나와? 어?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있네 지금 시키고. 전치사의 to이라서 조심.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라서 조심해야 될 거. 뭐 뻔하지 뭐 지금 이 얘기 해놓고 뭐 이거 물어보면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겠지 이거 뭔 소리였더라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래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I can't wait to meet you. 기대 표현할 때 했어, 중2 때. 이때, 그때 얘기했어. 이 look forward to는 전치사의 to기 때문에 I'm looking forward to meet you 하면 안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 전치사의 to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교차가 안 되는구나. 'I'm used to eating spicy food.' 뭔 소리였어 이거? 익숙하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여기서 얘기가 안 끝나잖아. 어, 조동사 used to도 배웠고 그 다음에 수동태로 사용된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려기 위해서 뭐뭐가 사용되어진다. 네? 그렇죠. 지금 좀 일찍 왔는데 니들? 응? 중3 기말고사 후 망하는 루트 증세 좀 일찍 왔는데? 어? 오늘만 그런거 오늘만 그런겁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됐습니까? 망하는 루트로 가면 안되겠죠. 흥하는 루트로 가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뭐 애들 뭐 그렇죠. 뭐 저쪽에 지금 막 목말라 죽으려고 그러는데 막 저기 가야 물 마시는데 아무리 막 끌고 가려고 그래도 안 갈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 살겠죠. 제가 어떻게든 살아오기 위해서 지금 아유, 아유 대결하다. 아이고 대결하다. 당연히 해야 될 거 해서 대결하다. 그렇죠.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내가 고마워해야 되나 그러면? 아니요. 아, 고마워. 고마워할게. 단어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단어에 대해서 집중 탐구 Words Intensive Study 하도록 하겠습니다. Intensive 어떤 심화 집중적인이겠죠. 있습니까? 뭐 샴푸나 로션 같은 거 보면 Intensive Car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집중 관리해 준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일단 LESS에 대한 얘기네요. LESS. 오이고 맞네. 됐습니까? 그래서 말문이 막히는 speechless. 이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했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뭐라고 한다고요? Dumb. 됐습니까? Okay, speechless. Speechless 속에는 어떤 감정? Surprised의 감정이 있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긍정적인 일로 서프라이즈도 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일로 서프라이즈도 할 수 있으니까 감정 파악하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스피치리스라는 표현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집이 없는 홈리스. 자, 형용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명사에다가 LESS를 붙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사에다가 LESS가 붙으면 뭐 쓰냐? 형용사가 되는데 그 뜻이 뭐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란 뜻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반대말은 반대 역할하는 건 명사에 뭐 붙이는 거야? FUL, beauty가 아름다움이라는 명사죠. 네. 끝에 있는 Y를 I로 고친 다음에 FUL 하니까 미가 가득한 이란 뜻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끝이 없는 timeless. 자, timeless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애들 아우 시간 없어 할 때 timeless 쓰면 되겠다. 아니야.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이 무의미한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무의미한. 네? 시간이 무의미한이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주의한 careless. 반대말은 careful 이었죠. 됐습니까? careless, careful. 그 다음에 요거 뜻 주의하셔야 됩니다. 뜻 주의. 이것도 뜻 주의해야 돼요. 말 못하는이 아니라는 거. 말문이 막힌이고요. timeless, 시간이 없는이 아니고요. 시간이 무의미한 이란 뜻이니까 영원한. 영원한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영원한. timeless. 그 다음에 careless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뜻이고 hopeless도 마찬가지죠. 가망이 없는 hopeless. 그러면 희망찬 hopeful 이겠죠. 맞습니까? 반대말은 hopeful. 오케이. 그 다음에 priceless도 옆에 뜻 주의해야 되겠죠. 얘는 가치가 없는 이란 뜻이 가격이 없는? 가격이 없어 빵원이야? 그냥 들고 가면 된단 말이야? 가 아니고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이란 뜻이기 때문에 priceless는 같은 말이 뭐였더라? P로 시작하는 P요? 예, P로 시작하는 precious valuable, invaluable valuable, invaluable, precious, priceless. priceless, 처음 봅니까, 지금? 오늘 수업에? 이 똥아지들아, precious 할 때 했습니다. 됐습니까? Okay, very important. 이런 뜻으로. Okay, 그 다음에 쓸모없는 useless. 쓸모가 많은 useful. 아시죠? 그 다음에 끝이 없는 영원한 endless. endless의 뜻은 뭐 여러분들이 끝이 없으니까 영원하다라고 잘 추측합니다. 근데 timeless의 뜻을 시간 없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시간이 무의미한이라는 뜻이었어. timeless는. 그래서 영원한 얘도 forever. 얘도 forever의 뜻이고 얘도 forever의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선의
wireless 됐습니까? 우리 와이파이 할 때 그 W가 wireless 뭐 인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에 약자입니다. wireless communication 한번 보겠어? 무선 통신이겠죠. 됐습니까? wireless phone. wireless phone에서 그걸 넘어서 스마트폰이 된 거죠. 여러분들 wireless phone 써본 적 있나요? 그냥 단순한 피처폰? 피처폰? 아니, 왜 뭐 그런 거? 누나 쓰는 거 봤어요. 누나 쓰는 거 구경했다. 그렇죠. 난 안 사주고, 그렇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해한이네요. 해가 없는 harmless. 됐습니까? 그러면 반대말은 harmful이겠죠. 유해한, harmful. 됐습니까? 오케이. 해로운, harmful. 됐습니까? 무해한, harmless. 오케이. 그 다음에 세다가 카운트인데요. 셀 수 없이 많은 countless. 됐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countless. countless 뒤에 명사 하나만 넣어갖고 외우면 좋겠다. countless 뭐 할까? countless people. 뭐 그것도 괜찮고. 또 countless money. countless money. 아. 그거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어? countless. 알았어. 그럼 이것도 해야 되겠네. countless book, books money. countless. books 밖에 안 될 거고, 아. countless 하면 밤에 하늘 좀 쳐다봐봐. countless stars.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countless의 뜻을 안 헷갈리려면 countless stars. 됐습니까? There are countless stars in the night sky.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고요한. soundless. 됐습니까? soundful도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noisy나 뭐 이런 거, loud 이런 걸 더 많이 쓰겠죠. 됐습니까? 소리 없는 soundless. 뭐 soundless는 같은 말 하자. 같은 말은 q로 시작하는 quiet.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는 silent. 오케이. 그래서 countless도 뜻 주의하시고요. countless stars. 그러면은 priceless 뒤에는 뭐 하나 넣어볼까? priceless. 어디요? priceless 뒤에 뭐 명사 하나 뭐? priceless. 보물. treasure. 누구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 전혀 누군지 모르고 있군요. 아. priceless treasure. 뭐 priceless garbage 어때? 그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오해할 수 있겠죠. priceless treasure, countless stars. 그 다음에 timeless 뒤에는 뭐 넣을까? timeless. timeless time 할까? timeless time. 아니면 timeless. timeless story 어때? timeless story. timeless story. 끝없는 이야기 뭐. 천일 야화 뭐 이런 거 있죠? 좋아요. 네, 야화 그러니까 또 야한 그림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응? 그 몰라? 그 옛날에 뭐 어떤 뭐 저쪽에 아랍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맨날 지 와이프를 죽였대요. 왜요? 어 첫날 밤 치르고 나서. 왜요? 어 뭘 뭐 왜겠어? 애가 참 착해서 그랬겠냐? 어 포악한 놈이니까 그랬겠지. 근데 어떤 뭐 똑똑한 이제 그 어떤 공주가 결혼한 다음에 얘 못 죽이게 하려고 밤마다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 해준 거야. 아, 어디서 들어봤어? 어? 그래서 이제 딱 얘기 끝날 때 다음 얘기가 막 궁금해지게 딱 얘기를 끝낸 거야. 그러니까, 아씨, 다음 얘기 듣고 싶어 죽겠는데 막 못 죽이는 거야. 그래서 천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 결국 못 죽였더라.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들어봤어요.
timeless story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같은 말 관계인 거 볼까요? 같은 말 관계인 게 하나 나왔죠? 둘 나왔죠? 뭐죠? timeless하고 endless하고 같잖아요. forever라고요. timeless하고 endless하고 같은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됐습니까? timeless, endless. 같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timeless story, endless story.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countless stars, priceless treasu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 꺼내보세요. take it out.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상자를 열고 앨범을 꺼냈다. He opened the box and took out his album. Took his album out. 뭐 어디 넣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1번인가 2번인가 까지 배웠죠? Did you check out what you bought online? 그래서 얘는 1번이야. 먼저 배운 거야? 그 다음 배운 거야? 그렇죠. 간접 의문이죠. 뭐 더하기? Did you check out? 더하기? What did you buy online? 됐습니까? 오케이. 너 확인해 봤냐? 네가 온라인으로 무엇을 구입했었는지. 자, 여기에 네가 온라인으로 구입한 것을 확인했니?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 what이 1번인지 2번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까다롭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 속에 넣고 구분을 시키는 게 명확한 거라 했었고요. 근데 정황상 네가 확인해봤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you는 뭘 샀는지 100% 아는 거다, 아니면 뭘 샀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다. 뭘 샀는지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확인해봤냐고 묻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의 가능성이 높고요. 네가 온라인으로 구입한 것을 확인했니? 보다는 네가 무엇을 온라인으로 샀는지 확인해봤냐? 라는 해석이 좀 더 문법적으로는 구분하기 쉬운 해석이겠죠. 두 가지 해석 다 말은 되지만. 오케이. 그래서 what you bought online이 간접 의문문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간접 의문문은 대처럼 명사절이라 했죠. 그래서 did you check it out 하고 있는 거죠. Did you check it out? 너 그거 확인해 봤어? check out도 이어 동사. 여기다 is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check it out. take it out. 그 다음에 이건 또 find it out이네. find it out. Okay, find out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했더라? 그렇죠. figure it out. 그래서 we are trying to find out who broke the window. 우리는 자 그래서 얘는 ing니까 시험삼아 해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험삼아 해 그가 뭔가 배우긴 배웠는데 이걸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녀석은 헛소리하는 거죠. 얘가 시험삼아 해보다란 뜻이 될지 아니면 노력하다란 뜻이 될지는 얘의 목적어가 어떤 형태인지를 봐야 되는 거지 얘가 ing인지 얘가 to도인지를 보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삼아 해보는 중이다가 아니고요. 뒤에 to find out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알아내는 것을 누가 장 묻겠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중이다. 범인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후도 1번, 2번, 3번 정도 배웠죠? 네. 그럼 이 중에 뭐예요? 당연히 1번이죠. 간접 의문문. 관계사입니까? find out은 find out인데 어떤 find out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it that 강조 구문에 that that이 쓰인 후도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뭐 더하기 Who broke the window가 간접 의문이니까 뭐 더하기? We are trying to find out. 더하기? Who broke the window?
뭐가 뭐일 땐 어순이 안 바뀐다고? 주어가 의문사일 때 어순이 안 바뀐다고요? 네. 어? 간접 문법 뭐 또 다시 새로 한번 싹 갈아드릴까요? 응? What happened? 더하기 Do you know?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Do you know what happened? 된다고요. 어순이 안 바뀐다고요. 오케이. 그런 것들 이어동사, 삼총사, 아웃이 들어가 있고 공통점은 아웃이라는 부사, 이어동사라는 걸 문법적으로 얘기하세요 하면 이어동사는 뭐라고도 불리며 동사구라고도 불리며 뭐 플러스 뭐로 구성된 경우다? 동사 플러스 부사. 오케이. Look me at이야? Look at me야? Look at me. at은 부사일까? 전치사일까? 됐습니까? 동사, 아까 전에 내가 단어할 때, 어? 얘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어. Focus on. 됐습니까? Thanks to는 뭐 이거 뭐 여기다 뭐 넣고 이런지 할 일이 없어요. 물론 얘도 전치사지만, 얘도 그래 전치사지만. Focus on it 해야 된다. Focus on the test. Focus the test on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focus가 집중하다고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거. 얘랑 합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란 말입니다, 전치사. 하지만 put on 할 때 put on은 부사라고요. 똑같은 on인데. 그래서 put it on. 그거 입으세요. put them on. 이렇게 쓴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out 전부 다 부사입니다. 그래서 take it out, check it out, find it out, figure it out. 그래서 풀어보시기 다음 시간까지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대화 파트 이해 확인하기입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인가?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아니? 뭐 이런 건가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you가 한 말을 I가 제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맞나? 라고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you know what I'm saying이 아니네요. 됐습니까? You know what I'm saying은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이해했는지를 물어볼 때 쓰는 말이고요. 내가 뭔 소리 시커하고 나서 그렇죠? 승민이한테 물어보고 있잖아. 그렇죠? 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더라? 이게 you know what I'm saying이고요. 네.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확인할 때 do you know what I mean? 이런 거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고 있냐? 이런 거 이건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거고 여기서는 상대방이 뭐라고 뭐 길게 얘기했어. 아이씨 말 졸라 많네. 정리해봐서 그래. 정리해가지고 아, 이 얘기하는 거 맞아? 이 표현에 대해서 배우겠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do you mean을 주로 쓰는데 do you mean 뒤에는 뭐가 많이 쓰이겠다? that 뭐하는 that? 겁 만드는 that? do you mean that?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아, 내가 지금 젖빵이 무지하게 먹고 싶고 그쵸? 아씨 저기 뭐 라면도 있네. 라면도 먹고 싶고 그치? 선생님이 떡볶이 좀 사줬으면 좋겠고 do you mean that you are hungry?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Do you mean that?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는 어떤 덩어리가 있으면 한번 길어봤자 해서 Do you mean it? Do you mean that?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Do you mean that? 완벽한 문장, 겁 만드는 that을 쓸 수도 있다. 누가 어떻고 저떻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니? 라는 표현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요 표현 더 하기 do you what do you mean by that what do you mean by that exactly 자 이건 that은 뭘 잡아온 거냐면 상대방이 지금까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했던 것을 that으로 잡아와서 네가 지금까지 블라블라블라블라 했던 것을 사용해서 무슨 말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의도니 라는 뜻으로 what do you mean by that exactly 뭐 exactly는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What do you mean by that? 뭔 소리 하고 싶은데? What do you mean by that? 됐습니까? 그냥 줄여서 What do you mean 하기도 하고요. 뭔 소리 하고 싶은데?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by that?
됐습니까? 콕 집어서, 여기서 exactly의 뜻은 콕 집어서 이런 느낌입니다. 콕 집어서 뭔 말하고 싶은 건데. What do you mean by that exactly? 그 다음에 여기에 it은 또 that과 같은 역할입니다. 상대방이 지금까지 블라블라블라블라 했는 것을 it으로 잡아서 does it mean? Does that mean? You should get a bul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상대방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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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 말은 네가 일찍 일어나야만 한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mean shoes are that 생략됐겠죠. Do you mean that shoes are sale? 네가 하는 말은 신발이 할인 판매한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고 싶은 거니? 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Don't dog ear my book. 친구가 나한테 책을 빌려주면서 Don't dog ear my book 이랬어. 그러면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풀어서 얘기해 주겠죠. I mean that you should not fold the corner of the page. Dog ear, 뭐하다인 거야. 친구가 Don't dog ear my book 이랬어. 그랬더니 I mean,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랬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풀어서 얘기해. I mean that you should not fold the corner of a page. 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 있죠. It's raining cats and dogs는 알잖아. 그렇죠? It's raining cats and dogs가 뭔 뜻인데? 무지개. 아, 무지개라도 이제 모르고 있습니다. It's raining cats and dogs. 무지개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무지개래. 얘는 무지개를 주장하고 있어. 아니, 그게 예전에 It's raining cats and dogs 했어. 어, 너 뜻을 모르네. 그럼 나한테 물어봐. It's raining cats and dogs. 그랬더니 네가 뭐라고 그런 거야? What do you mean by that? What do you mean by that exactly? 그랬더니 It's raining heavily. 아. 어? Okay.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할 때가 됐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디엄을 배울 때가 됐단 얘기예요. 이디엄. 이디엄, dog ear 이런 표현. Raining cats and dogs 이런 표현. 단어는 다 알아. 어? cats, 고양이들. and, 그리고, dogs, 개들. 어? 개, 고양이들 비가 내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단어 뜻만 알아가지고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 이런 표현들. 됐습니까? 이런 걸 idiom이라고 얘기하고 idiom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What do you mean by that exactly? 라고 물어볼 수 있겠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A가 영어 속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By its cover. 해석하면 판단을 내리지 마라. 한 권의 책을 뭐를 사용해서? 표지를 사용,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마라. 인 거야. 됐습니까? 내가 책 사러 간 것도 아닌데 내가 셔츠 사러 갔는데 아 이거 좋다 하면서 이거 어때? 그랬더니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거 서점도 아닌데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Do you mean we should not judge others by their looks?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려운 푸시 뭔 뜻인지 추측은 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아예 추측도 못 하겠으면 얘가 뭐라고 했을까?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라고 얘기했겠죠. 네. 그러면 얘가 I mean that we should not judge others by their looks 라고 대답을 풀이해 줄 수도 있겠죠. 지금 이건 지금 대화를 줄여 놓은 거야.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애라서 아 뭐 책을 표지로 판단하지 말라고? 아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 뜻인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뭐하고 있어? 확인하고 있는 거 묻는 방법으로 사용해서 Do you mean that we should not judge others by their looks? 그랬더니 그게 맞으니까 Yes, that's what I mean 또는 That's what I mean. That's
exactly what I mea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That's exactly what I mean. 여기에 what은 1번이다, 2번이다. 그렇죠. 관계사죠. 됐습니까? That's the thing which I mean으로 바꿀 수 있겠죠. 얘는. 지금 이게 더 이상 물음표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다. That's the thing that I mean. That's exactly the thing that I mean. 됐습니까? 그래서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Do you mean that we should not judge others by their looks? 그랬더니 Yes, that's what I mean. 됐습니까? Others 대신 쓸 수 있는 건 뭘까? Other people. 됐습니까? We should not judge other people. 이거 안 했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시작할 뻔했네. 타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book이 뭐를 의미하는 거야? Don't judge a person by his or her looks, appearance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book이 지금 의미하는 게 person이죠. 이런 걸 보고 은유라 그래, 직유라 그래. 은유라고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풀어보시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바람, 소원. 바람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요? 어, 바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바람이라고 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이루기 힘든 일이나 현재 이룰 가능성 몇 퍼? 0퍼. 현재라는 말을 잘 받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문법과 연결되는 용어니까. 됐습니까?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말할 때는 I wish that 생략하고 주어 나온 다음에 동사에 동사나 조동사의 무슨 형태? 과거형. 특히나 비동사 같은 경우에 뭘 쓰는 게 원칙이다? were 쓰는 게 원칙이다. 다 배운 문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과는 보통은 이제 한 과씩 엇갈리게 나오는데요. 문법과 대화 파트에 등장하는 게 뭐 먼저 문법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한 대화가 나오든지 아니면 대화가 먼저 나오고 문법이 나오거나 이러는데 이제 8과가 없으니까. 그렇죠? 8과가 없으니까 여기 다 때려 넣어놨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 먼저 접근한 건 이런 거 보면 I wish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I wish I were, I wish I could, I wish I would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뭐 could 대신에 뭐 당연히 뭐 were나 might나 would로 쓸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써놓고 x, would 써놓고 x 써놓으면 되겠죠. 자, 다른 얘기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I wish 가정법 과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리고 다른, 여기서부터는 다른 문법 설명합니다. 그때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죠. 과거에 그랬더라면 이라고 할 때는 문법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I wish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중간고사 칠 때 뭐 이러면서 그치 중간고사 때 내가 1점만 더 받았어도 막 이러면서 그쵸? 뭐 지금 이제 현재 여러분들한테 I wish를 얘기하라고 하면 I wish it is it were not 그쵸? English class now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지금 바란 난 언제 바란다? 지금 바란다 언제 뭐가 아니 뭔 언제 뭐가 아니길 현재 영어 수업 시간이 아니기를 그쵸? 그럼 그걸 이제 I am 뭐로 얘기하는 거 알죠? 오케이 방금 얘기한 게 무슨 법?
I wish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 현재로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 하겠죠. 난 유감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됐습니까? 그건 좀 이따 이제 문법 할 때. 하여튼. 그래서 여기는 I wish 가정법 과거하려니까 I wish I would have met you earlier 하면 되겠죠? 그쵸? I wish I would have met you earlier. 조동사 과거형 have pp죠. would have pp, would have met you earlier. 또는 뭐 I wish I could have passed the test 이런 거. 과거에 통과 못한 시험을 그때 통과했었으면 이라고 지금 보니까 후회되고 지금 바란다. 이런 지금 후회된다. 그쵸? 뭐 또는 이런 거 말 이것만 올 수 있는 것처럼 우회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거나 또는 못 올 수 있었더라. 또는 뭐 head 플러스 pp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I wish I had studied harder 뭐 이런 거. 그치?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초벌구이 했던 거 재벌구이 해줘야죠. 그래야지 단단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 표현 더하기 먼저 보겠습니다. I wish I were good at English.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영어를 잘하기를? 현재 영어를 잘하기를. 이라고 말하는 애는 현재 영어를 못하니까 얘가 하는 말은 I am으로 할까? I am sorry that I am not good at English. 또는 I am bad at English. 됐습니까? I wish I were good at English, but I regret that I'm not good at English.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이제 고3 때쯤 그렇죠? 고3 때쯤 그렇죠? 고3 때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고1, 2 때 열심히 그렇죠? 고1, 2? 고1? 하여튼 쭉 가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뭐로 내가 수시로 가겠다면 마음 먹으시면 열심히 계속 꾸준히 하세요. 예? 수시로 간다는 건 뭐지? 수시로 간다는 거는 학교 시험. 학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라든지 학교 활동이라든지 그쵸?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학교 안에서 내가 몇 퍼센트 안에 드는가 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거 이게 수시죠, 수시. 그쵸? 저 첫째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합니다. 그쵸? 근데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와. 그쵸? 1학기 중간고사 뭐 담벌 잘 치자. 1학기 기말고사 담벌 잘 치자. 2학기 중간고사 담벌 잘 치자. 자, 근데 정시로 뽑는 인원수가 훨씬 많아. 아니 참, 수시로 뽑는 인원수가 훨씬 많아. 정시보다. 정시는 뭔데? 수능만. 수능. 됐습니까? 가지고 하는 거. 근데 애들이 이제 하다 보면 뭐 인생 한 방이지. 이 지로를 하면서 이제 자기는 정시로 바꾼답니다. 네? 애들이 근데 그 정시로 돌아서는 유혹에 쉽게 빠져. 어? 왜냐? 수시로 가려고 그러면 매 고사마다 계속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중간고사 빡세게 준비해야 되고 기말고사 빡세게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정시로 뽑는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ish I were good at English. 현재 잘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네가 우리와 함께 언제 여기에 오기를? 과거에 여기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우리랑 같이 여기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읽어보면 I wish you could have come here with us. 는 I regret that you come here with us.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위에 거는 I wish 가정법 과거고 밑에 거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래서 언제 후에,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네가 과거에 우리랑 같이 여기 안 와서. 그때 우리랑 같이 왔었어야지. 됐습니까? 조금 다른 표현이네요. 오케이. 여기에다가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It would be better if I were in Hawaii. 언제 더 좋을 텐데? 아, 그럼 문법적인 거 뭐죠? 써요? 이건 뭐야? If,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언제 더 좋을 텐데, 현재 더 좋을 텐데, 언제 내가 하와이에 있다면, 현재 하와이에 있다면.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에 하와이에 있다면이죠? 아니요. 아닙니까? 아니죠. 혼난다. 됐습니까? 내가 지금 하와이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더 좋을 텐데. 됐습니까? It would be better if I were in Hawaii, but in fact, in Hawaii, because I am not in Hawaii, it is not better. It is bad. 됐습니까? 그래서 if 가정법 과거죠, 이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달라요. 됐습니까? 얘는 좀 주소가 달라요. 얘는 뭐가 있는 걸 바라는 거다? 가능성 있는 것에 대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희망한다? 현재 희망한다. 언제 날씨가 환하게 되기를? 미래 날씨가 환하게, 오늘 오후에 날씨가 clears up 했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헤이. Hey. 그래서 비 올 확률 100%일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비 올 확률 한 20% 정도 될 때, 30%, 40%까지. I hope it clears up this afternoon.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비 올 확률 100%인데 이 얘기하고 싶다면? It would 쓰면 좋겠죠? It would clear up this afternoon.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I wish it would clear up this afternoon. 인데 비올 확률 100%.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느낌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호진이 뭐 잘하는 거야? 호진이는 달리기. 달리기 잘하니까 얘는 뭐가 꾸밀 수 있을까? 육상 선수. 영어로. 러너. 됐습니까? 애플릿이 되고 싶다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미는 뭘 잘해요? 그림 잘 그리죠. 그럼 얘는 I want to be an artist가 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호는 I want to be a singer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자, 그래서 ABCD 네 명이 얘기합니다. 내가 현재 바란다. I wish. 내가 현재 지호만큼 노래를 잘할 수 있기를. Could sing like 지호, but I can't sing like 지호.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 바란다. 현재 수미만큼 노래를 잘, 아니, 그 그림을 잘 그리기를. I could draw like 수미, but I can't draw like 수미.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호진이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기를 현재 바란다. Could run as fast as 호진, but I can't run as fast as 호진. 그 다음에 나는 유민이만큼 농담을 잘하기를 현재 바란다. I wish I could tell funny jokes like 유민, but
can't tell funny jokes like you mean. 됐습니까? 그래서 유민이는 뭐가 되고 싶어 할 수 있겠다. 탤런트. 탤런트. 탤런트는 영어에 사실은 없는 단어입니다. 탤런트, 아니 없는 단어가 아니고 탤런트에서는 뭐 재능이란 뜻이고 액터라고 해야 되겠죠.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됐습니까? 조커. 가 되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조커가 좀 그렇죠. 됐습니까? 있는 말인데 원래. 됐습니까? 조커. Why so serious?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도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대화문 빈칸 채우기 하도록 할 건데 분위기상 왠지 대화 파트를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 다 한다던데. 다 한대? 네. 진짜로? 네. 그래? 확실히? 그럼 뭐 프린트물 갑자기 확 내주겠네요. 그쵸? 그럼 프린트물 갑자기 확 내주면 되게 좋은 거야. 그치? 되게 좋은 거 아니야? 프린트물 갑자기 확 내주면 좋은 거냐 그거. 고등학교 선생님도 가끔씩 그래. 진도 다 못하면 갑자기 프린트물 확 내주는데. 그래서 그럼 땡큐 하면 되겠지. 왜 그렇지? 예,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좀 달라지는 건 뭐냐? 중학교 때는 니들이 그래도 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막 수학도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뭐야? 과탐해야 되는데, 사탐해야 되는데, 아, 볼 시간 없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뭐가 통했어? 어떤 식으로 시험 대비하는 게 통했어? 벼락치기. 그렇죠. 벼락치기가 통했죠. 그렇죠.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절대 아무리 머리 좋은 놈도 벼락치기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업하고 나서 그날그날 학교에서 뭐 할 테니까. 그렇죠. 야자 할 테니까 단권화 꼭 하시고요. 단권화가 뭐였더라? 다리로. 어, 그럼 뭐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복습. 그게 다야? 단권화가? 요약하기. 나만의. 그걸로 만들기.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어? 단권화는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했지? 아, 여러 애들 거 빌려가지고 하기. 열어야 될 거? 그 뭐 시간을 다 하겠나? 다른... 딱 한 놈만 섭외하라고. 다른 영어 선생님한테 배우는 피기 열심히 하는 딴 친구 한 명 섭외하라고. 어? 나도 열심히 할 각오를 하시고요. 대화 파트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문법 먼저 하겠습니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 하면 뭐 이렇게 하나 쓰죠 뭐. 그쵸? 뭐 예를 드는 거 좋아하니까 여기 도맨이 있다 치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여기에 도맨이 툭 나왔어.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이렇게 할 건데 됐습니까? 여기에 얘가 두 문장으로 싹둑 분리했을 때 얘가 이 문장 속에 he로 들어가야 된다면 그 문법은 뭐가 되는 거고? 주격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im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목적격이 되는 건데, 여기에 뭐로서 들어가야 된다? his로서 들어가야 된다면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 whose가 있어야 된다. 이거였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목적격 관계사의 형태적 특징은 소유격의 형태적 특징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라? 주어 동사 whose, I like 뭐 이런 식으로. 그쵸? That is my 하면 되죠. That is my 이러면 되죠. That is my book을 넣든지, That is my car 하든지, That is my desk 하든지. 그래서 이거 뭐라고 쓸래? 기본적으로 소유격 관계사 후스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만 한다. 네? 알겠습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형태를 주의하라. 여기에 is가 올 거냐, sing이 올 거냐, sings가 올 거냐, can sing이 올 거냐, could sing이 올 거냐, sang이 올 거냐, has sung이 오냐, had sung이 와냐, have sung이 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주의하라 그러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주어 동사가 오고, 좀비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에 예문은 좀 나은가 모르겠네. 오케이. 칼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 라자 빌벨, 빌벌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잘라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름이 라자 빌벌이었던 한 남자라고 되어있네요. 있었다. 존재를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이렇게 돼 있네. Among them was a man whose name was Raja Birbal. 됐습니까? 자, 요거 요 문장은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어차피 본문에 나올 문장이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다른 얘기도 혹시 문법적으로 할 얘기가 있지 않나요? 이 문장에서 Among them was a man whose name was Raja Birbal. 네, 문법적으로 그 제목이 뭐죠? 문법 제목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말고 다른 문법도 얘기할 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도치 됐습니까? 네, 그러면 도치 안 시킨 문장으로 바꾸면? 그렇지. A man. A man whose name was Raja Birbal was among them. 야, 이거 안 만들어줄래? 이거. 어? 간단하게 하면 A man was among them. A man was,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 among them. 자, 내가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 준다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가 도치도 종류가 있었어. 부정어의 도치라든지 뭐 도치도 있었고 뭐도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도치였더라? 부사구의 도치라고 했었죠. Under the tree were dogs. 나무 밑에 개들이 있었습니다 할 때 Under the tree was 하면 안 된다. 혹시 기억 안 나요?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무 밑에서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있다라는 표현을, 주무시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도치를 사용해서 얘기해봐. 나무 밑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올드맨이 주무시고 있는 중이었어요. Under the tree. Under the tree. 좋다. 과거 진행이요. was the tree was sleeping on the man. 해놓고 애들이 이거 보고 나무가 자고 있었다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라 했죠. 도체 안 시킨 문장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 A man was sleeping under the tree. 그쵸? 그런 다음에 내가 안 끝나고 여기서 뭐를 한가 하나를 더 얘기하죠. 그쵸? 내가 이제 이어서 무슨 말 할 것 같아? 여기서 동사를 하면. 자, an old man. 안만 길어봤자. He. 그래서 he로 해서 나무 밑에서 그가 자고 있었다 표현하면 뭐가 된다? 이거였죠. 이게 바로 부사의 도치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말로 정리해보면 일단 부사의 도치니까 when이나 주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한다. 됐습니까? 주어 원래 일반적인 영어 문장은 주어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고 when이나 where 이런 것들이 먼저 시작된다.
그러고 나서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동사가 정상적인데 동사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바꾸는 문법 도치라고 부르는데 부사에 도치해서 주어가 인칭 대명사로 변환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어순으로 다시 되돌린다. 됐습니까? 도치를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도치는 시켜놓되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어순으로 바꾼다는 게 그거였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거 보이니까 뭐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어쨌든 a man whose name was Roger Bellbell was among them 이라는 문장을 도치시켜 놓은 거니까 일단 이 어순이 좀 이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본 거고요. 도치도 들어있습니다. 네. 자, 이 문장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면 위에 거야? 위에 거야?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하려면 여기서 잘라보란 얘기죠. A man was Among them was a man. And man name. And his name was Raja Birbal.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he가 될 수도 있고 두 문장 분리할 때 he도 될 수 있고 him도 될 수 있고 him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가 됐습니까? his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who도 안 되고 whom도 안 되고 whose가 와야 된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사야를 사용했을 때 형태적 특징 뒤에 뭐가 있어야만 한다? 명사가 있어야만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소유격 관계사의 형태적 특징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할질 먼저 해보면 빌발은 그것의 목이 매우 좁은 두 항아리 그것들이네요. 안만 길어봤죠. 들고 돌아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Bilbo came back with two pots whose necks were really narrow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두 개의 항아리 갖고 왔어. 됐습니까? 항아리 넣었던 목이 매우 좁았었던. 됐습니까? 오케이. 눈여겨봐야 될 거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두 문장 분리 해보면 어떻게 된다? Bilbo came back with two pots and their necks were really narrow.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they가 될 수도 있었고, them이 될 수도 있었고, their도 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their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에 위치도 안 되고, 후, 뭐, 어차피 뭐, 선행사 사람, 아니, 사물과 위치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whose를 써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뒤에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줘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구요. 그리고, 이제,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문장들이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라면서. 'Fuck with the boy, I like his sister.' 두 문장을 하나로 해볼까요? 1단계는 뭐였더라? 해석하기. 나는 한 남자야 부사왔죠. 왜 환영 전원이 왜 안 돼 이거? 해석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야야야 너 왜 이래? 얘네 여기서 되나?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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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는 거야? 미쳤나 왜 이래 이거. 됐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는? 그렇죠. 한 문장 만들게 해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말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럼 영어스럽게 할게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뭐가 되느냐 얘를 이렇게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얘한테 이 마크를 달아주면 되는 거죠. 마침표는 없애고 더 이상 너는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야. 됐습니까? 자,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죠, 맞아? 예문들 뭐 몇 개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건데 왜 내가 좀 우리말 해석이 좀 어려운 예문을 왜 하고 있느냐라는 거 잘 모릅니까? 그럼 계속 해봅시다. 자, 그러면 뭐 찾기 찾았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그 다음 단계 컨트롤 C, 컨트롤 V. 다음 단계는 얘를 뭐로 바꿔준다? 푸스로 바꿔주겠죠? 됐습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얘만 앞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요렇게 가져야 된다고요. 맞죠? 그래야지 소유격 관계사 뒤에 뭐가 올 수 있습니까? 명사가 오는 조건이 충족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자리로 위치 이동하는 순간 뭐 할 준비 끝? 맞죠? 합쳐질 준비가 끝이 났죠? 그래서 요렇게 합쳐주면 여기다가 마침표를 할 수가 I fought with a boy whose sister I like. 됐습니까? 이래 놓고는 니들이 이거 해석해보라. 그럼 뭐라 하냐. 나는 누나가 나를 좋아하는 남자아이와 싸웠다. 이러고 있습니다. 누나가 날 좋아하긴 내가 걔를 좋아하는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우리말 해석은 조금 어렵지만 이런 문장 충분히 가능한데 이 예문을 내가 왜 하고 있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설명하는 그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예문의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이 다 어디에 있더라? 주어 자리에 거의 다 있더라.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됐습니까? 뭐가 같이 가는 거? 이 녀석이 같이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후스만 앞으로 가서는 안 되고 소유격 관계사 명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형태적으로 형태 명사가 와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아이고 시간이 그래도 부족하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관계사는 자 여기에 이제 그 얘기합니다. 관계대명사 후스는 관계대명사들에서 앞에 자 관계대명사들에서 누구의 뭐를 대신한다? 선행사의 소유격을 대신한다 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선행사의 소유격을 대신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his를 쓰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 his 대신에 뭘 써야 문법적으로 맞다? whose를 써야 된다고요. 마찬가지 여기에 이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고? there를 쓰면 안 된다고. there 대신에 whose를 써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돼. 후스의 소유격 관계에서 후스 뒤에는 뭐가 있어줘야만 한다? 명사가 있어줘야만 하며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같은 것이 뒤에 whose sister I like 이런 형태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건 좀 다르네. 됐습니까? 조금 다른 거 나와 있네요. I have a friend. 나의 친구가 있고 그의 아버지께서는 비행기 조종사다. 그럼 나에게는 아버지가 비행기 조종사인 친구 한 명이 있다가 될 거고요. 이 친구가 만약에 여자라면 아 남자네요. his가 됐네요. 그래서 whose father is a pilot. 그 다음에 Mr. Pete met a girl. He taught her brother. 그래서 피트 씨는 어떤 여자애를 만났는데요.
그가 그녀의 브라더를 가르쳤다. 그러면 피트 씨는 그가 브라더를 가르쳤던 그녀의 브라더를 가르쳤던 여자애를 만났다가 되니까 반복된 것 예하고 예죠.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고 후스가 되고 후스 브라더가 같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 So, whose brother he taught. 그 다음에 she is sitting next to a man. 그는 어떤 남자 옆에 앉아있는 중이다. His hair is blonde. 그의 머리카락은 금발이다. 합쳐진 문장이 뭐라고요? She is next to a man whose hair is blonde. Bold는 뭐지? 그렇죠. 빡빡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유격하게 되면서 후스는 주로 사람인 선행사와도 쓰이지만 사물인 선행사와도 함께 쓸 수가 있다고요. 지금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문법인 뭐는 설명 안 하고 있습니까? 뭐는 설명 안 하고 있습니까? of which는 여기서 지금 설명 안 하고 있죠. of which는 뭔데? of which도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of which를 써야 될 상황은 뭐였더라? 그렇죠. 선행사가 사물일 땐 of which를 쓴다 했죠. of that, 돼 안 돼? 왜 안 된다? 관계대명사 that은 자신의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죠. 됐습니까? Okay, so Angela is my best friend. Her mother is a famous writer. Angela, whose mother is a famous writer? Okay. 그래서 뭐 삽입시켜놨네요. James wants to buy a car. Its top can be opened. My friend went to a restaurant. Its food was very fresh.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Okay. Okay, 수고들 하셨습니다.